아빠 뭐 이 실제로 질문 대부분의 질문은 두 번째 사주긴 한데 사주 두 개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갑신 경호 경호 경진. 예, 본명 여자고요.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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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진. 경진. 예, 경진 씨. 뭐 대운이야 오대운인데 기사 무진까지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주도 여자 군명 사주인데요. 갑신 동갑이네. 갑신 정축 무신 김이 군명이니까 역행이네요. 병자글의 갑술을. 이것도 뭐 나이 얼마 전 갑술까지 오셨죠.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몇 대운이에요? 아, 6대운이요. 16. 중3. 이 첫 번째 사주는 이미 직문즉답 6강에 올라가 있는 영상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이 첫 번째 사주는 이 정관격의 극신약 사주로서 은의 흐름이 좋지 않고 세운의 흐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공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은 대학,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는 못 된다라고 통변이 되었던 사주인데 이 지금 두 번째 사주 주인공도 현재 운과 지금 앞으로 다가올 운이 좋지 못하게 보이고요. 지금 엄마 말 안 듣고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친구들만 지금 만나고 어울린다 하고요. 그래서 올해 중학교 3학년이고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올라가는데 그 외고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지금 중3 끝나기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지금 갑자기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달라.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등교하기 싫다 이러면서 엄마 속을 무지하게 태우고 있다래요. 이 아이 본인은 지금 뭐 나중에 스튜어디스 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운으로는 신비대운까지 좋은 운이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1년짜리 세운으로도 2024년 갑진년까지 쭉 좋은 운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자 일단은 이 사주는 격이 안 나와요. 기본으로. 예. 그게 없죠? 자, 그런데, 정관 구조를 보면 살인상생 구조입니다. 그쵸? 정화가 뭐, 조우도 겸하고 있긴 하죠. 조우도 겸하고, 살인상생 구조예요. 자, 우리가 살인상생 구조에서는 항상 어떤 살인상생 구조든 간에, 일간, 이제, 식상이 있으면 무조건 성격인데, 살인상생에서, 정간에, 식신상관이 없을 때는, 일간하고, 인성하고 둘 다 강하면 파격이에요. 둘 다 강하면. 둘 다 약하면 괜찮아. 둘 다 약하면 괜찮은데 둘 다 강하면 파격이고 하나만 일간이 강하거나 인성이 하나만 강해도 괜찮아요. 네. 성격이에요. 자, 이 사주는 얼핏 보면 일간이 강한 것 같지만 일간이 약해요. 일간이 지금 네 군데 다 통을 했거든? 네. 네 군데 다 통을 했지만 특히 추거리고 소황지질이에요. 특히 추거리고 그 다음에 무토가 신금하고 인목에 통원할 때 가장 약하게 통원합니다. 신금, 저 무토가. 그래서 적천수 이런 말 했어요. 무토가 인목 신금에 통원할 때 충파를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충파를. 건드리면 그냥 자기가 고이 흔들립니다. 물상론에서 보면 우리가 신금의 무토는 어떤 개냐면, 이런 바위가 있는데, 여기 흙이 조금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무토예요. 신금이. 네? 그 다음에 인목의 무토는 나무를 딱 뽑았는데, 나무 뿌리에 붙어 있는 흙,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 근데 이걸 총을 때린다든지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주에서 간혹 여러분들이 통변하실 때, 무토가 정간에 해당이 될 때, 무토가 정간에 해당할 때 인목이나 신금에 통관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 오로지 거기만 통관하고 있어. 그런데 인목이나 신금이 인신총 때려버리면 당신 즉 관제 일어난다고 얘기해도 돼요. 관제. 왜? 지지에서 때려도 무토는 힘들어요. 그러면 여자 공룡이면 남편이 죽어요? 죽긴 꼭 죽는다고 가정하는 게 어렵고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자기 직장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송 붙는다든가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배우자로 봐서는 남편한테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럼 살인상생의 구조는 그냥 아주 괜찮아요. 이 사주는 일간도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고 인성도 약해요. 정화가 지금 미토에만 통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죠? 그리고 이 정화는, 이거는 조영신으로 봐도 돼요, 조영신. 조가 시급하거든? 무토가 해자축으로 태어나면 조가 시급해요. 무토가 사오미월에 태어나도 조가 시급하고, 해자축으로 태어나도 조가 시급합니다. 조영신이 떴어. 자, 그러면 16살이면 지금 을의 대운인데요. 아직 완전히 오진 않았어요. 지금 자대운이 와 있거든? 네. 자대운 끝물이요. 끝물이가 와 있다고. 네. 왜냐면 생일이 늦잖아, 이게 지금. 네. 오늘 뭐, 어? 12월이나 1월 중, 1월 중, 내년 1월이나 돼야 되겠네. 내년 1월이나 돼야 이제 운이 바뀐단 말이야. 양력으로. 그럼 이 사주는 7대운으로 봐도 돼. 네? 자, 이제 자대운 끝물이 와 있는데, 이 사주에서 경자년, 금년 경자년이, 경자년을 대입을 해보자. 이 사주는 세운에서의 문제가 왔다고 나는 봐요. 예? 자, 경금이 딱 뜸으로서 경금은 신금 두 개, 근록에 그대로 통을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정화가, 정화는 뭐냐면, 이거 인성이잖아요? 인성은 공부야. 그러니까 이 인성을, 인성이 이 경금을 누르려고 그러다면 경금 힘이 너무 센 거야. 얘가 힘든 거야, 인성이. 예? 정화랑 경금이랑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맞거나 약간이라 정화가 조금 약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워낙 약하니까. 정화가 워낙 약하잖아. 경금보다. 경금이 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얘를 눌러야 돼. 경금은 감목을 이기니까 감목이 경금을 누를 수는 없고 이 정화가 일단 경금을 눌러야 되는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예? 상황적으로 예. 안 눌러도 된다 때 아니고 들어오면 그냥 죽으면 죽은 거기 뭐 다 해야 되는 거야. 어찌됐든 이 사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인성이라는 얘가 이 식신 때문에 힘이 너무 소진되는 힘이 빠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인성은 학생 시절에는 공부인데 얘가 버거운 거지. 재성이 올 때만 공부가 버거운 게 아니고 이럴 때도 인성이 시달리니까 힘든 거. 인성이 시달리니까. 예. 아니 어쩐지 엄마가 얘가 어렸을 때 한 다섯 여섯 요때부터 11살 정도까지만 해도 잘 나가. 예, 그때만 해도 아, 이 아이가 지금 엄마의 첫째 딸인데 아, 얘는 별로 이 아이한테는 지 혼자 크겠구나. 내가 별로 간섭이나 참견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지 혼자 알아서 잘 크겠구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자대운 들어오면서부터 얘가 예, 그렇게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제 자수가 들어오면 있잖아요. 자수가 들어오면 어찌됐든 미토는 또 자수를 그걸 해야 돼. 유일한 동근처인데. 예. 그러니까 이중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정화가. 반드시 정화가 극을 당해서만 시달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 자기 자신이 극을 하느라고 힘이 빠질 때도 시달린다고 봐야 돼. 그렇죠. 내가 힘에 부치면서까지 계속 그걸 극을 해줘야 되니까 극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인성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막 짜증나는 거야, 공부도 하시고. 응? 신춘년 내년도. 내년도 별로.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예고 뭔가 아니에요. 하긴 요새 예고가 엄청. 커트라님 뭐. 많이 낮아졌을걸? 옛날부터, 옛날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어. 선생님, 이 사주는 격을 아예 안 잡고 그냥 대운에서. 그래, 대운에서 봐야지. 그냥 대운에 뭐. 얘가 안 나와요. 없이 그냥 경운으로 그냥. 그렇지, 자, 앉아. 개유, 임신 이렇게 나가지 않죠? 예. 예. 자, 그러면 개유 대운에는 이제 여기 축중 변격이 오겠네. 이제 변격이 온단 말이야. 인계 여기서 이제 축중에서 토가 나 저 수가 이제 예? 천간 올라왔죠? 예. 그 밑에는 재격으로 바뀌는 거야.
또 변경 올 때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쳐도 그러면 변경이 없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중간에 살인상생 구조로 이해하면 돼요. 이해해가지고. 예. 살인상생 구조. 그 다음에, 심미, 그죠? 경호일 때도 변경이 와요. 이때도. 예. 그러니까 이때는 변경이 온단 말이에요. 이때는 또 식상격으로 바뀌고, 이때는 재격으로 바뀌고. 그래서 뭐 어차피 올해 내년 안 좋고 뭐 2022년 이민년 2023년 개묘년에는 정이마부로 정화를 주후를 뭐 묶어버리고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의 생활도 순탄치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 재격 때도 간목이 기토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해 못 해준다고 이제 간목이 비겁이 귀신으로 돌변하네 되게 기토가 되게 합하는 사이라서 예 네. 이게 이제 재격에는 비급이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개수가 올라오면은 간목이 기토를 눌러줘야 되는데 네. 간목이 기토를 갖기는 서로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건드리지 못해 기토를. 네. 그리고 기토만 얘가 개수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네? 힘의 균형에서는 기토가 조금 개수하고 대적할 만하게 힘의 균형이 좀 껄쩍지근하겠죠. 껄쩍지근하네. 어찌됐든 별로 안 좋고. 근데 뭐 워낙 저기 갑술대원까지가 안 좋았으니까 안 좋을 테니까 계유대원 된다고 해서 곧바로 좋아지진 않겠죠. 갑술대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근데 술대원의 축술 형살이 강하게 작용을 안 한다고 봐야 되나요? 술미 형상은? 그 다음에 을해대원에도 을목대원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고 해대원에는 주구가 해대원도 그렇게 크게 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 자대원은 안 좋고, 의뢰대원 그냥 넘어갈 것 같고, 갑대원까지도 괜찮은데, 술대원에는 축술 행사를 걸린다, 그게. 축술 행사는 수가 강해야 되잖아, 수가. 수왕, 이게 수가 없어도, 위기가 왜 그러냐면 수왕 지질이기 때문에. 아, 이거 작용하는 거네. 그렇지. 수가 없잖아. 없어도 수왕 지질이기 때문에, 작용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사주를 써주셨으면 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사주는 이 신약 사주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사주는 신강 사 아, 뭐, 신강이라고 하기보다는 첫 번째보다는 조금 강하다. 강하지.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주 아이에게는 그 신약 사주 아이를 다룰 때 하는 방식과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이 극도로 신약한 사주 아이를 그 다룰 때는 뭐 윽박 지르지 말고 강압적으로 훈역하면 안 되고 뭐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 검정고시 차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길을 살려주는 쪽으로 훈육을 해야 된다 그 지도를 해야 된다를 하셨는데 이 두 번째 사주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좀 엄마가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되는지 그러게 근데 선생님 잠시만요 술미 형상은 작용 안 하는 걸로 봐야죠 축술은 작용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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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술미 형사는 안 해요. 축술은 작용. 그렇지, 술미 형사는 금이 강해야 되는데 네. 금이 야 이것도 금이. 아, 그 저는 그게 어려워가지고 조금 그래도 조금 있잖아. 양쪽에 다 걸리네. 그렇죠. 야 이것도 신금도 이게 만사거든. 조심스럽다고는 봐야 되겠네. 술미 또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아, 완전 작용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어렵지 뭐 건반씩 건반씩 이때가 진짜 힘들네 그래서 이런 아이한테는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운의 흐름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애들은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해라고 아무리 엇박질을 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 차라리 그럼 하지 말아 해버려야 돼. 그리고 있잖아, 옛말에 있잖아요. 하든지, 애들은 하든지 그래도 방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에? 말리면 돼, 더 한다니까, 말리면. 그래서. 근데 뭐. 얘네들 좀 편가 쓰거든, 편가. 편가는 약간 빼딱한 그게 있어요, 편가니.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 부모들이 워낙 엄격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막 억지로라도 말 들었는데 요즘은 안 듣잖아요. 안 듣기 때문에 얘도 그냥 엄마가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
펜간 쓰는 애들은 한 칼 미기면 힘들다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운이 좋지 않은 아이한테는 어떤 그 자기만의 기술을 배워놓으라고 조언을 그 하기도 하는데, 이 두 번째 사주 아이는 이 목화가 강하고 화를 조용신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화가 강하기 때문에 뭐 문과에 뭐 적성으로는 문과 해당되기도 하는데, 뭐 물론 요즘이 아무리 문이과 통합 시대이긴 한데 여자 아이고 그 문과 쪽 적성에 해당되는 아이라서 기술을 배우라는 조언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이제 앞으로의 운이 좋지 않게 흘러갈 것이 예상되는 이런 아이한테는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제 기술이라는 게 뭐 우리가 꼭 이과로 판단 안 해도 되거든요. 문과적인 기술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미용 기술 이런 거를 굳이 이과라고 할 수 있나? 그렇죠? 꽃꽂이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취미를 가진 만한, 얘는 인성을 쓰기 때문에, 이것도 정인이야, 또. 인성을 쓰기 때문에 음악, 미술, 뭐, 문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쪽으로 개발을 시키든지. 뭐 조연 엑스트라라도 뭐 연예계 쪽으로 가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 연예계 그거는 잘못 조언하면 신체 조여요. 신체 망칩니다. 진짜 뭐, 성공한 애들 보면은 대단한 거 보였지만, 그 안에 연습생 하다가 중간에 피눈물 흘리면서 중간에 감동 사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쉽사리 연예인, 그나마 안 돼. 연예인은. 예? 네. 지가 적성에 맞아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악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적성을 지가 찾아서 한번 해보라 그러면 해보든지. 그러니까, 영어 같은 거 뭐 잘, 지가 좀 관심이 있다든지 하면 네. 외국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도 좀 지가 한번 해도 되고. 선생님, 이거, 목화나 금수 뭐 적성 따를 때 천간을 위주로 봐요. 천간 지지를 천간 위주. 천간 그럼 지지는 아예 무시해요? 아니네요. 그렇지는 않은데 천간 위주로 봐요. 천간은 사회성이라고 했잖아. 아 맞다. 내가 이 세상에 써먹는 일은 천간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천간 위주로 봐요.